남아공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상근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머리가 좀 없어요. 빛이 비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딜 가든지 캠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에 오게 된 동기입니다. 다락방을 접하고 1차 합숙을 받고 1차 합숙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저주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당시 제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체육관에 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혼자 막 그리면서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진짜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체육관이 전문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세계 선교 시범단 코치로 발탁이 되어서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시드니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 이곳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좀 보게 해달라고 선교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통역자도 붙여주시고 또 호주 청년들에게 시범도 보이면서 또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에 이은우 관장님이라고 태권도 원로분이 계셔요. 그분이 태권도 선교 사범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태권도 선교국에서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2001년도 본부 태권도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 남아공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이 선교 현장에 오게 됐어요. 단지 복음 하나, 그 다음에 이 기능 하나, 이두 가지만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 언어가 되어야죠. 한 10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화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아공은 어떤 나라인가? 남아공의 유명한 분, 한분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분이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셨죠. 이 남아공은 백인 정부가 수립되면서 아프리칸스어로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을 실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 분리 정책이죠. 그래서 흑인들과 칼라드는 이쪽 다른 지역에서 살수 있고 주거 지역을 분리시켜버리고 또 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 그들이 탈수 있는 버스, 그다음에 그들만이 다닐 수 있는 뭐 화장실까지도 이렇게 다 분리를 시켜 백인과 흑인을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3D 업종이라 그래서 더럽고 어렵고 그다음에 위험한 것들만 흑인들이 할수 있고 칼라들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시킨 정책이었어요. 그런 차별 정책을 맞서 투쟁하신 분이 바로 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남아공은 73%가 기독교 국가이지만 이 나라 40% 이상이 JCC 멤버예요. 자이언 크리스찬 처치. 뭐냐면 흑인 전통 신앙과 기독교가 혼합되어 있어 조상 숭배를 허용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이 남아공에는 쌍고마가 있어요. 쌍고마는 뭐냐? 흑인 무당인데 남아공의 전통 치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 95%가 1년에 한번 정도는 이 쌍고마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남아공 영적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영적 문제로 인한 여러 우리 청소년들 자살자들이 하루에 23명, 또 이제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58명, 성폭력으로 인한 사건들이 하루에 116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두 번째, 현지 다락방 선교사님은 몇 분이 계신가요? 말씀하셨는데 정식 다락방 파송 선교사는 저희 가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최민경 사모가 있고요. 첫째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를 지었고요. 둘째는 이누리, 언약의 축복을 누리라 해서 누리라는 이름을 주었고, 셋째 이이엘, 이스라엘의 약자입니다. 이엘, 승리의 믿음으로 세계복음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세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는 Source of the Blessing Church, 그래서 복의 근원교회, 현지인 어린이 전문교회를 7년 전에 제가 현지 신학교를 다니면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선교센터로 사용하면서 어린이 전문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청년이 저희 다락방을 체육관에서 다락방을 하다가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됐는데 그 청년 이름이 브랜든이에요. 브랜든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를 따라서 다시 현지인 교회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현지인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께서 지병이 계셨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소천하게 되셨고, 그래서 한 2년간 목회자가 없이 교회가 방치되어 있다가 브랜든이라는 친구가 저를 소개시켜줘서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교회 이름이 부클루 커뮤니티 처치인데 그 부클루 커뮤니티 처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번에 4월 3일 날 부클루 커뮤니티 처치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또 안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지 교회를 통해서 현지 목회 사역과 또 현지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은 남아공은 3만 3천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천국이죠. 그래서 저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 10km 반경만 해도 학교가 한 30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학원이 천국이죠. 그래서 학원 복음화는 곧 남학원 복음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데는 로빈힐 초등학교, 옥스퍼드 초등학교, 옥스퍼드 고등학교, 알몬드 러닝센터 이렇게 학교를 지금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운동 가르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영접되어지고 말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교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알몬드 러닝센터에는 4명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4명의 선생님과 함께 지금 전도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그 선생님 중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서도 이제 이 전도 운동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클루 커뮤니티 처치와 소스 오브 블레싱 처치 기도 제목은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남아공에 상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굳어버려 있는 땅. 마음이 좀 굳어있는 땅,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땅이 굳어있으니까 씨가 자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서 정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힐 수 있는 이런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부클루 커뮤니티 처치와 소스 오브 블레싱 처치가 정말 이 남아공의 대표적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내부 시스템으로는 전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마스터하고 전 성도가 또 개인 양육자 또 전 성도가 삼오늘의 축복 그리고 캠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남아공 현장 3만 3천 학원 복음할 수 있는 전도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또 237 치유 서밋을 찾고 세우는 그 일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복음 안에서 보좌의 축복 24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또 성도님들 또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 3, 1, 2, 3.